안녕하세요. 목요일날 경윤이 오거든요. 그랬니? 그거 그냥 회의하러 오는 거니까. 혹시 손수레 빌릴 수 있을까요? 네? 손수레요? 밖에 예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그거 그냥 옮기시죠? 손수레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?
서태씨 운동 잘하는 걸로 유명하다고. 저요? 제가 갑자기 왜? 국민지 과장님 차 타고 왔거든요. 거기 사무실 운동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? 그래서 갑자기 아 현태씨요? 근데 아 맞아요 그거. 어디 하나 먹자. 명함을 그냥 두 가지 버전으로. 잘하는 사람 없어요. 현태씨로. 속초 창원 다 갔다 오신 거 다 소문났던데요. 아 현태씨 잘하시죠. 지목이네 지목. 이름은 또 왔어요. 그러니까. 울지마. 울지마. 빨리 면허 딸게요. 차장님한테 잘해요. 저요? 아니. 몰래. 몰래 해야지. 얼른 면허 따서 연습하고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말 시험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주말 시험이 하나도 없다고? 필기 시험 완전 다 전국적으로 토요일 중. 왜? 그래서 또 시험이 많이 시험이구나. 그냥 그 심해졌을 때부터 여태 안 풀렸대. 그래서 현태씨 화이팅. 화이팅.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그 네이버에 기출 문제 뜨더라고요. 운전면허. 너무 어렵더라. 근데 그거 저도 몇 번 풀어봤거든요.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나와요. 아 그래요? 심지어 그 사지선다잖아요. 그 순서도 그대로. 아 진짜? 나 10점 받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또 풀면 또 몰라요. 아니야.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. 야 그 말장난이 장난 아니었네? 파이팅. 그게 주말에
늦게 들어오는데 괜히 저 바다에서 노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듣고 싶어서 그 소리가 더 크네. 대구지? 네. 네. 이거 어디서 보고 똑같이 전화라고요? 아까 똑같이 하는데. 내가 하려고 했는데 뺏겼어요. 그럼 현태 씨가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. 저 편집 받으면서 뺏겼어요. 춘천은 가지 않을 거예요.